포켓몬빵의 띠부띠부 씨름 25, 21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선 여주인공 나이도가 포켓몬빵의 띠부띠부 씨를 사모으는 모습이 등장하죠. 오늘의 트렌프레소는 포켓몬빵과 메타버스입니다. 현재 검색엔진 최고 인기 검색어 중 하나입니다. 포켓몬빵은 출시 2주 만에 판매량 350만 개를 돌파하고 빵 입고 시간에 맞춰 편의점을 찾는 오픈런 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 인기의 근원은 바로 1998년 IMF 시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25, 21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선 여주인공 나이도가 포켓몬빵의 띠부띠부 씨를 사모으는 모습이 등장하죠. 이 드라마의 인기는 지난 응답하라 시리즈에 이어 팬데믹을 거치며 촉촉한 아날로그적 감성의 레트로 문화에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진부함이 아닌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뿐 아니라 X세대, 40, 50대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불러모으며 포켓몬빵 대유행을 주도한 것입니다. 오리지널 포켓몬빵 시대에는 주머니를 털어야만 빵을 살 수 있던 10대였던 이들이 20여 년이 흘러 그 기억을 레트로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지금, 이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인으로 성장해 포켓몬빵과 띠부띠부 씨를 다시금 향유할 수 있는 뉴트로 트렌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과거에 검증된 경험이 새롭게 등장하는 뉴트로는 이를 접하는 MZ세대에게 검증된 새로움이라는 매력이 있습니다. 포켓몬빵의 띠부띠부 씨름 바로 이 같은 MZ의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뉴트로 열풍은 2022년 현재 처음 화두가 된 소재는 아닙니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열풍을 일으켰던 2018년을 되짚어보면 이미 팬데믹 이전부터 젊은이들에게 살아본 적 없는 수십 년 전 젊은이들이 열광했던 레트로를 즐기고 새롭게 해석하는 것에 진심인 MZ세대의 성향은 확인된 바 있습니다. 1969년 첫 출시됐던 아디다스 슈퍼스타, 나이키 에어맥스, 30년 전 트렌드를 주도했던 일본 게임회사 닌텐도 열풍 등이 이미 팬데믹 이전 뉴트로의 파도를 크게 주도했었죠. 2022년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팬데믹 이전 얼리 어댑터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줌과 같은 비대면 소통 방식은 지난 3년간 교육과 생활, 비즈니스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초연결 시대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뉴트로 열풍은 MZ세대에게 초연결 시대의 피로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같은 현상의 근거로 무드셀러 증후군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 심리의 일종으로 무드셀러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 나쁜 기억은 빨리 잊고 좋은 기억은 오래 남겨 미화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뉴트로 마케팅은 이 같은 인간 심리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후변화와 같은 불안한 환경 속 현세대에게 과거는 새롭고 신선하면서도 정서적 편안함을 주는 무드셀러 증후군의 증상을 극대화시키기 최적의 시점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즉 이와 같은 뉴트로 열풍은 공통 부모를 좀채 찾기 힘든 부모 세대와 10대, 20대 자녀 세대 간의 문화적 공감 요소로서 세대 간 화합이라는 긍정적인 의미 또한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 이 같은 뉴트로를 자신만의 힙하고 새로운 문화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공간 디자인, 특히 인테리어 디자인에 있어서도 뉴트로는 공급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소재입니다. 한국의 모더니즘 시대라 할 수 있는 1970-80년대의 공업지대로 상징됐던 성수동, 물레동과 같은 지역들이 문화적으로 탈바꿈해 기존 공장, 붉은 벽돌의 산업 배경을 디자인적으로 재해석한 카페 등은 이미 폭넓게 향유되고 있는 한국의 뉴트로 문화 공간이라 할 수 있죠. 혹시 밀라노 가구박람회라는 인테리어 전시 들어보셨나요? 매년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디자인 산업 전반의 전문가들이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를 살펴보기 위해 방문하는 이태리 밀라노의 국제 가구박람회입니다. 예전 삼성 이건희 회장이 디자인 경영 아젠다를 수립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는 이태리어로는 살로네 델 모빌레, 바로 그 박람회입니다.
올해 6월에 열릴 이 전시의 2022 프리뷰를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클래식해졌다고? 모던함이 주름 잡던 밀라노 전시의 프리뷰에 골드 피니쉬, 벨루아 소재의 패브릭 체어 등이 메인으로 등장해 있더군요. 정돈되고 군더더기 없던 하이테크와 모던이 주경향을 이루던 시대에서 팬데믹 이후 지난 시절의 익숙함과 보다 인간적인 표현력을 담은 컨템포러리 클래식, 그리고 레트로 문화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덴마크 디자인의 심볼처럼 읽혀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에그체어, 그리고 레트로라기보다는 디자인의 고전과도 같은 모더니즘의 바르셀로나 체어. 10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기도 혹은 꾸준히 카피되기도 하는 가구 아이템들인데요. 보통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친환경 디자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바로 이 같은 지속 가능한 가치로 남는 디자인이 다름 아닌 진정한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이 아닐까 합니다. 가상 공간과 세계관, 캐릭터를 통한 자기 표현의 구성 요소는 메타버스에 한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온라인 게임 공간 정도로 인식될 것 또한 당연합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단편적 이미지를 탈피해 팬데믹 시대의 업무 환경, NFT 가상화폐와 가상 공간 부동산 거래 등의 다양한 경제 활동이 실현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MZ 세대들의 놀이 공간이자 재테크, 즉 라이프스타일 문화 공간이다. 라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20대, 30대 제 주변의 MZ 세대들에게 물어보면, 알고는 있으나 활용하진 않는다, 혹은 사용해 본적 없다, 등의 대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아직 MZ 내에서도 개인차가 있는 것을 보면, 기성세대에게도 아직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력은 남아있는 것 아닐까, 잠시 안도해 봅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기성세대에게 낯선 사이버 가상공간이라는 선입견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오프라인의 액티비티들을 메타포로 한 익숙함을 구현한다는 코드면에서 뉴트로 트렌드와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재 다양한 기업들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삼성전자는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와 함께 올해 초 마이하우스를 오픈하고 다양한 제품과 가구, 조명, 패브릭 등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가상 세계에서 나만의 집 꾸미기를 구현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죠. 팬데믹 이후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 인테리어 집 꾸미기 트렌드를 10분 반영한 메타버스 활용법이죠. 그런가 하면 메타버스 안에서 나무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식목일을 앞두고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메타버스 내 비대면 온라인 내나무 깎기 행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이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ESG 경영, 그 활동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 시장에서 묘목과 교환할 수 있어서 메타버스에서 환경 정책의 실천을 권하는 마케팅입니다. 메타버스, 신기술에 관한 한 일반인의 눈을 가진 저에게 아직까지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눈에 띄는 현상들은 주요 기업, 기관의 마케팅 플랫폼 형태들로 보입니다. 나무 심기, 집 꾸미기 등 오프라인 세상의 메타포를 적극 활용해 메타버스가 뉴트로와 같은 익숙함을 무기로 MZ뿐 아닌 전 세대를 아울러 공감대를 이끌어낼 날이 곧 올까요?